안녕하세요. 양양 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루비 넷플릭스 진주 목걸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 얘들을 어떤 방법으로 심었을 때 우짤하지 않고 건강하게 통통하게 클수 있는지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얘가 지금 번식해서 키운 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밖에 노지에서는 건강하게 자라지만 실내에서는 축축 늘어질 때는 좀 약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굳이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중에 넘어갈 테고, 되도록이면 여기 안에서 통통하게, 지금 이것처럼 통통하게 키울 수 있는 심는 방법을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얘 너무 이쁘죠?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전체적으로 길었어요. 작년에 영상 올린 거 보면 있을 겁니다. 잘랐습니다. 잘라서 얘한테 번식을 시키고 지금 또다시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얘 있죠, 그죠? 얘를 제가 머리를 싹둑싹둑 잘랐습니다. 그죠? 그럼 나중에 또다시 얘도 저 아이처럼 또 길게 길어 나올 거거든요. 자, 얘를 잘라서 오늘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을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일반적인 배양토와 난석 조금 섞었습니다. 난석은 밑에 많이 깔았습니다. 수분 배수를 잘 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너무 무거우면 안 되니까 그릴분으로 키울 때는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배양토 깔고 난석 섞었고, 또 바크 섞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상태에서 너무 많이 뿌려주지 마시고 적당한 촉촉함으로 뿌려줍니다. 이 정도로 물을 뿌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통통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심는 방법을 함께 합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루비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구멍을 파서, 그죠? 요렇게 구멍 사이에 이렇게 심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자, 이 상태에서 펴줍니다. 요렇게. 자, 여기도 펴줍니다. 잘 보이십니까? 자, 이것도 펴줍니다. 이게 루비의 특성이 있잖아요. 여기 줄기에서 다 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심지 않아도 이렇게 흙만 다이면 줄기가 전체적으로 다 뿌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지금 이렇게 심는 방법은. 자, 이 줄기를 꼽을 때 하고 위에 얹을 때 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줄기 전체에 뿌리가 다 나와요. 제가 이렇게 펴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골고루 잘 펴줍니다. 좀 빡빡해도 괜찮아요. 줄기가 이렇게 펴주게 되면 줄기가 흙에 닿이는 부분마다 다 뿌리가 나와요. 이게 펴줄 때도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잘란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바깥으로 보게 하면 또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죠? 반대로 이걸 바깥으로 가고 이걸 안으로 가게끔 요렇게 펴주게 되면 여기에서 뿌리가 나면서 약했던 이 부분이 튼튼해집니다.
정말 여기 루비는 진주 목걸이는 번식하는 재미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녁이라서 이렇게 꽃이 잎을 닫고 있는데 아침 되면 또 노란 꽃이 피고 지고 하잖아요, 그죠? 이 루비는 한겨울에도 꽃을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루비 네크리스는 얼마나 예쁜 아이인데요. 그리고 또 루비가 여름에는 다육이기 때문에 또 빗물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또뭐 진물하거나 녹아내릴 경향이 있으니까 밖에서 그리본으로 키우시더라도 또 장마에는 좀 안으로 들려주시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리본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모든 다육이들을 거의 많이 호야든 개발이든 뭐 식물들을 제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그리본으로 키우는 게 저는 나름대로의 좋다고 생각을 결론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떨어진 부분 찌꺼기 나오죠, 그죠? 여기 이 아이는 잎꽂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 부어주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마사를 얹지 않습니다. 마사 얹을 필요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 뭡니까? 상토입니다. 상토. 우리 배양토 상토입니다. 자, 이 상토를 조금만 뿌려줄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골고루 뿌려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프레이 약하게 물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약하게. 자, 이 정도. 이 정도로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가 완전한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시면 되고요. 위에서 물 주지 마세요. 절대로 물 주지 말고 분무기로 뿌려주시고, 위에 상토를 얹은 이유는 보온성도 주면서 지금 이제 금방 잎꽂이를 삽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온성을 주기도 하면서 또 뿌리 내림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상토를 또 너무 많이 얹게 되면 또 배수가 힘들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의 상토는 이불 역할도 하고, 또 뿌리 내림을 원활하게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심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통통하게 여기서 우리 이 아이처럼 한가득이 됩니다. 한가득. 통통하니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통통해져요. 이렇게 통통해진 상태에서 나중에 더 자라게 되면은 언제 넘치면서 어떤 상태가 되냐? 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성장 과정입니다. 자, 성장 과정 1번, 2번, 3번. 그죠? 자, 이렇게 또 그리본으로 키워서 좋은 점이 또 쉽게 옮길 수도 있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집 안으로 들르고 또 햇빛이 너무 좋은 날에는 바깥 베란다에 걸어둘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숑숑숑숑 배수가 잘 돼서 물 빠짐도 좋고, 짓무러지도 않고, 그죠? 너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루비 네크리스 진주 목걸이 건강하고 통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심는 방법을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